소바의 위치도 자주 변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난전 형태의 맵에서는 로켓이 혹시 레이즈를 가져가면서 메인 하나를 지우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네. 러전스도 가끔씩은 뭐 킬주의 조합도 섞어주긴 하는데 이번엔 소바까지 기용을 하면서 정보 좀 확실하게 맞아요. 하겠다. 양쪽 다 조합은 동일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갑니다. 더 재밌는 거는 미러픽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 팀의 전력을 가늠하기에 좋은 어떤 셋업이고 네. 근데 문제는 라키아의 존재를 몰랐을 때 뒤를 치려다가 잘린다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여기 가라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못 뺏어내면 사실상 본인들이 야. 준비했던 큰 동선들이 의미가 없어지니. 그러면 무결점이 나오는데요. 와. 그대로 누턴 첫 번째 가져갑니다. 스킬이 있는 경우에 맞죠. 이거 피해망상도 아직 안 썼을 거라서. 네. 그러니까 윈도우만 잡자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시간 끌 준비가 끝난 거예요. 스킬을 막을 생각이에요. 그냥 눌러본 거죠 이거는. 자 페인트 탄으로 약간의 피해를 줬습니다. 로켓이 있어도 데스 막았어요. 빼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이런 몰라요. 야 충격 와! 이거였죠. 바네체 이거 들어가야 돼요. 와 정찰 용화살. 라키아와 페리가 그대로 마무리. 야 라키아가 오늘도 진짜 되게 애매하지. 또 이거 드론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하나요? 네 이게 아 드론 무조건 날릴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찰용 화살이 먼저 쓰는 것보다 진짜 교전 시작할 때부터 깔리면은 부수긴 해야 되는데 에임 돌리기도 부담스럽고 손을 번쩍 들었다는 얘기는 드론 가죠. 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대미장식 보자마자 취소! 한 명은 앞으로! 야 이게 뭔가요? 얼라는요 아예 갈 생각이 없어요. 와 계속 저기 있네요. 로켓이 아. 메인을 장악하는 플레이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다렸다 이거, 가겠다. 어, 그나마 맞네요. 얼라오는 네. 그냥 내, 어 이거 사냥꾼의 분노랑 교환했으면 나쁘지 않죠? 2등! 네. 네. 2등이죠! 2등이에요. 이러면 결국에는 윈도우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고 라키아? 메인이 우린 라키아! 여기에요! 어, 이러면, 로켓이! 이러면 이걸, 가능성이 생겼죠? 이걸 해줬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자 제트풀! 와 오, 이걸 제트프가 했어요? 실만의 수폭 어그로 너무 좋았죠 이거는. 네, 러즈가 해체를 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체 못 막죠. 야. 바로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4킬을 만들어내는 썬데이입니다. 하수구 라인들로 가서 지금 로켓이 숨어있는 아, 커비 라인들과 함께 백사이트를 같이 피해망상 날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데미장식으로 킬이 나와야 돼요. 어? 아 근데 나오지 않아요. 언제 근데 게임으로? 샷으로 그냥 예 밀고 아, 들어가요. 아, 총으로 잡겠다. 와 근데 이 팀의 두 명의 엔트리 에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실반이 타이밍을 잘 뺏었거든요. 자 한 명 남았네요. 누턴 와라 부르는데 아... 옆쪽이라 자 이거 꼼꼼하게 세기라. 뒤도 보죠.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러즈가. 라인이 그대로 러즈가 마무리해줍니다. 쿠데타로 이게 시간을 끌었어요 은근히. 네네 여기서 뒤에 근데 설치했거든요. 솔로 와 뭐예요 이거. 아 추위 나머지 16. 아 거기다 쇼트를 잡았어요. 근데 체력이 많은 건 아니고 네. 피해망상이 있긴 하지만 서제스트에 또 에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위치가 모두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연막 아늑하죠. 오히려 좋아요. 들어와라 이거죠. 이거 배짱 있으면 불안한 게 차고로 돌았나 싶을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쓰면은 네. 그러면은 CT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피해망상 올 거예요. 피해망상. 아 맞죠. 옆에 있었습니다. 피해망상 한번 던져주면서 그리고 한 명 잘랐어요. 페리가 이러면 사운드 플레이. 시간 한 번만 막아도 돼요. 와 썬데이. 야 시간이 되죠. 대조 센스가 아~ 눈이 멀긴 했지만 바로 붙었고요. 자 설치는 해요. 배송 끝났어요. 설치되었습니다. 한 명씩! 와! 라키아! 재밌겠네요. 라키아. 와, 아니, 너무 재밌겠네요. 부러워요. 에이스? 예. 로켓입니다. 에이스? 에이아! 에이스 방지위원회에서 얼로우 출동. 네. 있다 없다만 봐줬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B 또는 C창 또는 C 메인이에요. 오? 그걸 보러 페리가? 이거 페리가 영약이 욕심 안 내고만 버텨준다면은 아 근데 이거 많이 잡아야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와! 페리! 대박! 다시 한 번 내줘! 4명! 내가 뭐야 기다려라! 에이스는 내 거다! 와 대박! 위치 아니, 봤어요! 아니 저는 많이 잡아야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에이스! 페리! 와... 페리의 오도도 말이 안 되고 네. 야 믿고 있어. 야 팀원을 믿어. 그리고 이거 때문에 오퍼도 올라와. 야 진짜 센스. 대박이야 이거. 센스. 오퍼 사운드 안 들려주고 완전하게 이건 2인 1조로. 아 근데 누턴이 저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지금. 네. 오늘 진짜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아, 이러면은. 성장받기 직전에. 개개인의 에임도 안 들리는데 위치 계속 매 라운드 바뀌죠.
그래. 화살 하나 가지고 유추하는 능력 좋죠? 솔로 위시버전다. 와. 얼로 뭐예요? 에이 올로. 와 올로. 이거 역대급 플레이. 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야 이거 솔로 올로. 이게 네. 프로 게임에. 그것도 세 개 라운드 중에 두 번이었고. 아 이것도 네. 교환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정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가 완성이 됐고요. 지진강타까지 있고 여기서 다시 다 완벽합니다. 마지막 샷은 그대로 서제스가 가져가면서 누턴이 다시 한번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타임 레전드였다. 그냥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에이스 네. 두 번. 그러니까 이게 팀의 어떤 스킬 지원으로 가져가는 라운드가 당연히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꼬였을 때는 원래 팀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엔트리 조리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포를 지키기 위한 솔로의 그 보스 파괴해주는 그 역할 이후에 스킬 연계까지 다 해주니까 네. 첫 번째 맵에서 졌지만 이후에 맵에서 갑자기 맞아요. 되살아나서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제테프도 어제 증명한 것처럼 언젠가 본인들의 흐름만 만들어진다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인드라는 맵인데. 일단 마지막 매치 그리고 마지막 맵입니다. 네. 앞선 헤이븐에서 정말 여러 명장면도 있지만 뉴턴이 놀라웠던 게 연막과 동시에 성광폭발 균열 그리고 도착하는 타이밍에 떨어진 정찰 용화살. 뉴턴이 네.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 공격 승률 보이고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오 날아가요. 이걸 또 마친 트라이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오 조명입니다. 트라이가 잘해줬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실반이 잡고 빠졌거든요. 중요한 트라이도 다 해줬죠. 네. 좀 더 봐야 되지만 하나 돌아간 것도 대박이에요 이거. 네. 이렇게 시간 떨어지고 그쵸. 아 트라이 대박. 오, 살아납니다. 우리 회수하고 붙잡고 있는 게 큰데요. 와. 설마? 그래도 이게 썬데이가 엘보를 회수. 오? 아 근데 봐야 되는게요 위치를 일단 다 알잖아요 지금. 스파이크 설치가 완성이 됐고 아니, 엘보가 아니 메인을 먹었어요 메인을. 그쵸. 라키아가 여기 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엘보 밴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게다가 오히려 더 강력한 총기를 아, 건네줬기 때문에 드론까지. 저 위치 확인. 어 시간 너무 잘 끄는데요 라키아. 얘 고스트 스펙터란 말이에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시간 끌겠죠. 이거 조용히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요. 조용히 오케이. 들어가요. 이거 뭐? 야, 라키야, 라키야. 일부러 오른쪽 돌았어. 그리고 야, 라키야. 클라치. 센스. 정전에 듣고 찍고 나갔던 건 되게 좋았어요. 와, 트라이거. 트라이 벤달 잡으면 진짜. 타이밍을 너무 잘 잡는데 이거 지진강타가 네. 있어서 한 번은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오포의 각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걸 염두하에서 아예 몸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성강. 와, 하지만. 2대1. 이러면 지진강타 각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 와! 체력 5. 써야죠! 써야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쏘러졌어요! 4킬! 여진까지 킬 준다, 러즈. 이게 한 명만 빨리 잡고 신경절도로 견뎌야 되는데 네. 지금 엘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 엘보에서 신경절도가 돼야 되는데 옆에 확인이 안 되나요? 로켓 사수가 일단 등장을 했어요. 윈도우 쪽 들어가세요. 러즈 시야가 없어요 지금. 네. 아우 됐다! 러즈! 이러면 신경절도! 들어가면서 위치 그러면서 찍혔거든요 이제. 2대입니다. 우와 솔로! 우와! 그대로 휘몰아쳐버립니다. 뉴턴! 네. 자 이거 처리 좀 해줄래요? 네. 뒤에서 갇힌 형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교환할 때 교환을 계속 해줘요 선수들을 위치를요. 한번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해체 중해주는 해체? 이거 해체? 그냥 깝니다. 배짱 그대로. 근데 정말 트라이가 그 와중에 했어요 한 명을. 그러니까 늦게 나가는 페리가 포인트죠 이거. 예, 이거 트라이 한 번 더 하나요 트리플에서 트리플 한 번 더 트라이. 어 균열. 어 하지만 잡아냅니다. 한 명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네요. 네. 어떻게 잡았죠? 교환 잘려. 아 그렇죠 잘 잡았겠죠. 네. 네. 잘 잡았네요. 어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베리 굿. 연막이 하나 더 있었. 네, 피해줍니다. 벤치 잘 들어갔죠 이거는. 네. 네. 근데 여기서 썬데이가? 자, 램프 쪽에서 나와 있어요. 와 써제스. 그리고 술탄까지. 페이트탄 하지만 러즈가 교환. 야 이거 오늘 이런 1대1에서 사실 뉴턴이 재미를 많이 보긴 했거든요. 이거 예상 못하는 위치 앉아있어가지고 네. 헤드라인 긁으면 안 맞아요. 이게 아예 빠져있겠다고 생각할 네. 것 같은데 페리 앉아있습니다 지금. 와 러즈 6대6으로 만들었어요. 와 남았습니다. 지금 일단 목욕탕에서 보는 시야만 실마만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리 옮긴 것도 참 대단합니다. 1번.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라키아가. 그러니까요. 자, 일부러 떨어진 타이밍에, 손님, 떨어진 타이밍에. 맞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한 명! 누구? 둘! 아! 7번이 좋았네요. 할 만한 게 체력이 없어서 7번이 이게. 한 명이에요, 2대1입니다. 이러면 아까 당했던 거 똑같이 해줘야 될게. 어그로 끌고 돌 준비? 그냥 같이. 네. 베리 선수가 네, 이거 그냥 진짜 정원 쪽 더블 쓰는 게 낫죠. 그렇죠. 자, 해결하기 참 어려운 설치가 됐습니다. 연막을 일단 쓰고 안에 채하는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렇죠. 불러드리고 한 명 뭐 지금 끊어야 돼요. 끊어. 너무 용해요. 그러면 또 와라. 이번 진짜다. 진짜인데 안 올 거야. 계속 묻고 이번에 있죠. 진짜, 이번에 진짜. 이번에 진짜예요. 당했던 게 있어. 야! 실바니 너무 궁금해서 실바니 너무 궁금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설치합니다. 근데 트라이도 진짜 모든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와와와와 갈 뻔. 월샷을 제대로 찍어줬어요. 자, 그리고 트라이 제일 중요한 위치죠. 어느 타이밍에 여기 지켜내는 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아, 오맨, 어느 오맨. 타이밍에 잡고 나면 오메 대결. 너무 중요해. 와! 베리! 결정타 날렸어요. 여기 무조건 제일 컸죠. 여기는 무조건 사수했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연막 거치면 끝나요. 지금 다 먹었어요. 아, 1대1 교환. 그리고 이러면서 러즈! 페리가 만든 걸 러즈가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이게 성능 때문에 의식 안 할 거예요. 의식 안 할 수 있는 게 자, 근데 걸어나가지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보세요. 의식 안 돼. 이거 보세요. 단 한 번도 안 썼던 걸 아끼고 아껴서 연장해. 와, 근데 이거를 와, 오? 페리? 러즈가 있다면 페리가?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이거 공으로 넘어가서 갈게요. 근데 이거 있으면 취소하겠다. 근데 없다? 와, 일단은 갔어요, 근데. 아니, 이게 설치까지 된 것만으로 때 변수 생긴 거고. 아, 근데 다트. 아, 잠깐만요. 아, 러즈 이거 다트 진짜. 아, 드로까지. 시간. 설치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강설해야 됩니다. 강설합니다. 이거 자르고 나가야 돼요. 시간, 페리가 시간. 자르고 나가야 돼요. 일단 옆쪽으로 계속 네, 쪼개고 나가야 돼. 페리가 이거는요. 기다리면 집니다. 아, 와, 러즈! 여기서 또 한 방을 해줍니다. 진짜, 완전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턴이 만약에 여기서 치면은 바인드 최초 패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7반, 7반 들어가나요? 램프 앞쪽입니다. 램프를 요즘은 굳이 강제로 힘을 안 밀어도 아니, 목욕탕이 뺏기면 그렇죠. 로켓, 로켓. 아니, 근데 목욕탕이 뺏기면 트리플까지 미는 게 오, 러즈! 끝나죠?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자, 스파이크 설치했습니다. 있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알아! 썬데이! 설마 ZF가 또 한 번 여기서? 서지스! 아, 와, 이거 뭐야! 이 팀 뭐예요? 다시 한번 ZF 게임을 그 어렸던 경기를 끌고 나가 노턴을 상대로 이번에도 무승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정말 힘들거든요. 본인은 의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일을 뭐 설레면서 기다리시겠네요. 네. 그 두 팀의 경기 한두 대 매치입니다. 알람을 맞춰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ZF게이밍과 누턴의 경기 14대 12로 연장전까지 가는 정말 치열했던 접전이 펼쳐졌고요. 결국에는 러드 선수가 23번째 라운드에서 만들었던 그 슈퍼플레이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